안녕하세요. 보스턴 리입니다. 지금 아침인데요.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왔습니다. 지금 노지 캠핑으로 연속으로 한 지가 50일이 거의 다돼 갑니다, 이제. 참, 예, 길죠? 여기저기 조금 찍고 왔는데 지금 여기 남평 드들강에서 지금 아직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밀림 빨래 해야 되고, 빨래가 뒤쪽에 저쪽에 보이네요. 네, 뭐 속옷도 입고 해서, 네, 빨래한다고 지금 좀 시간이 좀 걸렸고, 쌀도 좀 담궈놓고 쌀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살짝 불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밥을 하는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뭐 지금 깻잎하고 김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태양광으로 일단 햇빛이 떴을 때는 무조건 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충전 중입니다. 지금 저 히말라야 초가 굉장히 습기에 강해서 이제 새벽마다 습기를, 주변 습기를 다 빨아와서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도 말리고 있고요. 지금 뭐 간단하게 못 쓰는 대나무 같은 거 주워다가 화단도 좀 만들어 놨고, 네, 지금은 시들하지만 낮이 되면 좀 쌩쌩하게 살아납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나 있는데 질경이입니다, 이게. 질경이가 제 마당 앞에 이렇게 가득하게 있었는데도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바로 앞입니다, 지금. 네. 바로 앞에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질경이 군락지네요. 질경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간, 신장, 뭐 여성 질환이라든지, 뭐 변비 개선, 뭐 체중 감량, 만병통치약입니다. 사실 뭐 남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서리를 맞게 되면 이게 사용을 못 해요. 이제 3, 4월이라든지 여름에 거의 잎 같은 걸 나물로도 먹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질경이를 빨리 채취를 해서 차로 마셔야 될것 같아요.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호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조개 잡는 건데 이걸로 질경이를 잡게 됐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잡아보죠. 잎은 지금 먹기가 힘드니까 뿌리하고 여기 씨 있는 쪽, 이쪽을 채취를 해서 씻어가지고 말릴 거예요. 자, 조개가 잡히냐, 질겅이가 잡히냐. 이렇게 보면 밑에 뿌리가 있죠? 근데 어차피 이 대는 안쓸 거예요. 요것만, 또 뿌리 쪽, 요쪽만 할 겁니다. 일단 캐지네요. 몇개 캐볼게요. 네, 지금 간단한 작업을 끝냈고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양은 꽤 많아 보이지만 다듬으면 얼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흔적, 대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건 뭐 어차피 저한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땅도 나중에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듬어 볼까요? 네, 뭐 다른 건 필요가 없으니까 흙만 잘 털어주고 먼저 터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씻을 때. 흙이 많이 묻어 있으면은 씻기가 좀 불편합니다.
힘들고 오래 걸리고. 자, 여기 이 대만 자를게요. 여기 뿌리 있는 쪽 대는 필요 없으니까 자르고 자르고, 여기 보면 이 씨 있는 쪽 여기 이 부분만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건 뭐 다 끝났습니다. 재료 손질은 네, 이만큼 나왔는데요. 네, 일단 씻어 올게요. 네, 지금 다 씻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씻을 때 이 씨가 안 빠지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씨 있는 부분들은 살살 비벼 주시고요. 이제 뿌리 쪽은 같이 해가지고 계속 비벼주시면 껍질 같은 게 계속 나오거든요. 흙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요거 다이소에서 1,000원에 산 감자 같은 거 양파 넣는 망인데요. 여기다가 말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 뿌리 부분이 두꺼우니까 밑으로 넣을게요. 어차피 다 마를 거니까요. 펴가지고 양이 그렇게 적지는 않네요. 어느 정도 양입니다. 혼자 마시기에는 충분한 양일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냉동실에다가 넣어놓고 계속 드시면 좋은데, 저는 지금 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말리도록 할게요. 예, 서늘한 곳에 한 이틀 정도 말리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또 나쁘지도 않아요. 해는 항상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